안녕하세요. 라라 심지입니다. 영상 초반에 브라이트 체스터와 폭스버리 공대 학생들이 한데 모여서 춤도 추고 음료도 마시고 게임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번 건축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얼마 전부터 데이키 플레이를 혼자 조금씩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린이나 청소년 심들이 즐길 만한 요소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래 친구들 그 무리만의 아지트를 만들어주면 더 재밌게 플레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같이 모여서 숙제도 하고 어른들의 방해도 받지 않고 밤새 게임도 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공간?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도 절대 안 올 것 같은 쓰레기가 가득한 폐가를 아지트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지어봤습니다. 물론 이 부지는 즐길 거리가 많아서 어른심들도 좋아하겠지만요. 부지를 고르고 나서 오래된 미국집 같은 윌로우 크릭에 있는 그런 집이 필요해서 갤러리에 추가되어 있는 기본 집을 하나 배치하고 외관을 바꿔줬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집을 폐가 느낌으로 짓는 것보다 기존의 집을 낡게 바꾸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갤러리에서 꺼내온 기본 집에 오래된 나무 벽지로 외관을 바꾸고 지붕이랑 기둥 같은 것도 색을 다 빼준 다음에 벽도 군데군데 뚫어줘서 버려진 지 한참 된 곳이라는 느낌을 주려고 했어요. 비밀 아지트 같은 느낌의 컨셉이라서 뚫린 벽은 그대로 두면 안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빛이 새어나오는 걸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 나무 판자들을 삐뚤삐뚤 아무렇게나 망치질을 해둔 모양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취향이 컨셉이 아주 진득한 건축을 좋아하는데요. 멀쩡한 집도 부수다시피 폐가로 만들고 주변도 누군가가 쓰레기를 투기하고 간 듯한 장소를 만들었잖아요. 녹슬고 망가진 가구들을 배치하고 또 더럽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런 컨셉을 좋아해 주신다면 다음에도 비슷한 느낌으로 건축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마을은 에코팩에 포함된 에버그린아버의 포트프로미스 구역이고요. 부지를 둘러보니까 공장이랑 쓰레기 처리장 같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낌이랑 비슷하게 여기다가 집을 짓기 시작했고 외관을 꾸미는 거는 디버그템들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버려진 가구나 쓰레기들은 에코팩에 있는 아이템들을 사용했고 내부에는 모두 함께 놀아요나 대학팩의 아이템들을 많이 배치했습니다. 영상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원래는 지하층까지 만들다가 테스트 겸 플레이 화면으로 넘어갔더니 제가 디버그템이나 짜잘한 것들을 많이 배치해서 그런지 엄청 버벅이더라고요. 건축에서 큰 부지나 아이템들이 많으면 플레이할 때 좀 버벅이잖아요. 저는 그런 게 좀 불편해서 과감하게 지하실은 지워버리고 조금 좁더라도 이 작은 집을 꽉 채워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옆에 있는 마당에 취미 겸 기술도 올릴 수 있게 다양한 아이템들을 배치해줬습니다. 남은 스피드빌드 영상이 끝나면 대학생 심들과 같이 투어하면서 아지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곳을 아지트로 삼은 대학생들이 하나둘 모이는 초저녁에 부지 투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려진 지 한참 된 이 폐가를 한 군데 한 군데 고쳐서 아지트로 삼고 친구들이랑 저녁마다 모이는데 언제 쫓겨날지도 언제 들킬지도 모를 스릴이 있는 곳입니다. 입구 쪽에는 쓰레기도 많고 진입금지 장식 같은 거를 많이 배치해서 아 여기는 오면 안 되는 곳이구나 이런 느낌을 주려고 했어요. 특히나 이 입구 쪽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조금 옆으로 가면 마당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여러 가지 가구들을 놔줬는데 버려진 듯 보이지만 웬만한 건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로봇 기술을 연습하거나 장난삼아 심어본 도청 장치를 들어볼 수도 있고 드럼통에서 음식을 구워서 나눠 먹을 수 있는데요. 아,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녹화 중에 불이 나버린 상황입니다. 몸에 불이 붙은 친구 주변으로 우르르 몰려드는 게 귀엽고 이 분위기랑 대학생 심들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굳이 다시 녹화하지는 않았어요.
원래 이렇게 이 안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다 흩어졌었죠. 최대한 튀어 보이지 않으려고 일부러 야외에는 조명을 그렇게 많이 두지는 않았어요. 다시 입구로 와서 이제 아지트로 입장을 해보겠습니다. 집을 들어오면 오른편에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요. 원래도 침실이었던 이 공간에 간이 침대랑 2층 침대 그리고 컴퓨터도 놔줘가지고 때로는 휴식처로 오래 머물다가 갈 수도 있게 했습니다. 아, 그리고 화장실은 이 방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게 앞쪽에 작게 만들어줬고요. 여기는 정말 비교적 조용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이에요. 복도로 나오자마자 시끌시끌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이 앞쪽이 아지트의 메인이죠. DJ 부스에서 연습도 하고 춤도 추고 다트도 같이 던지고 또 음료도 만들어 마실 수 있는 놀고 먹고 자기에 최적화된 아지트입니다. 저는 화려한 조명이랑 댄스 플로어가 중심이 되는 공간을 꾸며줬는데 중앙에 DJ 부스 대신에 책상들을 많이 두고 컴퓨터도 올려주면 또 다른 느낌의 아지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는 주거 유형으로 배포를 해서 물론 이 낡은 집에서 주거도 가능하지만 저는 일반 유형으로 부지를 설정해두고 친구들이랑 모이고 싶을 때만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웬만해서는 다른 심들은 방문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클럽 기능의 아지트로 설정하시려면 이 부지를 상점으로 지정해두시고 모이시면 됩니다. 낡고 버려진 폐가와 시끌벅적한 아지트, 나름 반전 있는 부지의 투어는 여기까지고요. 평면도랑 스크린샷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